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미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7일 연중 제14일 오늘 이 미사는 우리 송촌동 분당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평화방송 평화신문에서 우리 사장 신부님께서 오셔서 그 홍보에 관해서 그 좋은 말씀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부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조정래 신문 신부입니다. 우리 이성국 신부님은 저하고 같이 신학교 입학 같이 해서 2년 선배이십니다. 그냥 겉으로보기 한 10년 선배 같죠? 네? 네, 농담입니다. 같이 군종사제를 하셨고 육군군종신부를 하셨는데 저는 좀 군에 오래 있었어요. 한 19년 정도 군사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미사를 하거나 강론할 때 좀 약간 시끄럽게 하니까 약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천동 성당에 와서 연중 14주일 미사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특정 미사부터 해서 오늘 새벽 미사 또 9시 미사 계속 함께 했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또 미사를 하면서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또 알리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부르는 소리가 성호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성호경에 관련된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성호경 검사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 마무리하죠. 성부, 하느님이십니다. 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다. 또 뭐 이슬람에서는 알라. 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느님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아, 신학교 때 가끔 우리 그 교수 신부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니네들이 이제 나중에 사제가 돼서 본당이나 이렇게 나가면 신부님, 저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끔 나타날지도 모를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랍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고기를 좀 사서 좀 드시고 푹 주무시고 일주일 후에도 계속 보이시거나 들리시면 그때 다시 오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아무도 안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뭐 철학적으로는 비가시적, 비가청적 존재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이고 하느님이 누군지 가장 잘 표현하고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살아낸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기 표현 또는 하느님의 자기 반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가장 잘 알고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깨닫고 하느님을 가장 잘 살아서 찾아서 살아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그분을 또 다른 하느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이고 조금은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밖에 더운 날씨인데 이 더운 날씨 여름에 왜 성전에 왜 성당에 오시는 거예요? 왜 왔니? 왜 오셨어요? 성당에 왜 와요? 안 보면 성당에 안 오면 고백성사 해야 되니까 오나요? 아니요. 자,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당에 오는 이유는 기억하려고 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좀 더 큰 소리를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려고. 뭘 기억해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론, 결론, 에? 서론 다 기승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들어오니까 성모자상이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당에 들어올 때 밖에 성수가 있어요. 성수를 찍고 성호경을 듣고 들어와요. 성경을 듣고 성가를 부르고 그리고 성체를 영하고 성직자를 만나고 성사를 봅니다. 다 성자가 들어가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초대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라 불리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이 세상에서 살다 그냥 흙이 되어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고 결국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갈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성당에 옵니다. 자, 우리 성체 분배하는 형제님 같은데, 네, 기억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 혹시 아십니까? 뭐 remember라는 단어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 하나만 영어 단어 하나 쓰겠습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remember라는 단어가 있지만 저는 이런 단어 있습니다. mind, 생각에 생각을 다시 한다. remind가 있습니다. 또 fresh 있죠? fresh. 신선한 소주도 fresh. 근데 refresh. 다시 신선하게 한다. 그게 기억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remind, refresh하러 성당에 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remind, refresh하러 오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이미 2000년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깔끔하게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8개의 문장으로 알려주셨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진복팔단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하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겸손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이렇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리마인, 리프레시 하려고 우리는 성당에 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성당을 떠나면 어때요? 다른 기준, 다른 척도, 다른 어떤 무엇이 자꾸 우리를 얘기하죠. 네. 행복하여라 보통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행복하여라 평수가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좀 더 좋은 자동차 타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비싼 옷 입은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들, 딸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꾸 행복을 다른 기준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 그런데 아니다. 행복은 그것이 아니지. 아, 행복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거지 하고 우리는 다시 그것을 리프레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우리는 성당에 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해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게 만들고 잃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마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자꾸 되새이고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빼야 돼? 뭘 빼야 돼요? 욕심을 빼야 돼. 사실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욕구를 빼야 돼. 그 점을 빼야 돼. 그래서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점을 뺀다고 하는 얘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생겼어요. 생각났어요. 뭐 여러분도 아실 분은 아실 텐데 4.5하고 5하고 같이 살았어. 에? 알아요? 4.5하고 5하고 살았는데 몇 차이예요? 0.5 차이죠? 근데 0.5 차이를 가지고 이 5가 자꾸 4.5를 괴롭혀. 물 떠와, 청소해. 치사하게 말이야, 뭐 대단히 많지도 않고 0.5 많으면서 말이야. 근데 하루는 이 4.5가 어디를 갔다 왔어. 근데 갑자기 힘이 생겼어. 야, 오, 나와, 일로 와. 왜? 너 뭘 믿고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 점 뺐어, 이놈아. 알아들은 분은 웃으시고 아직도 못 알아들은 분은 4.5에서 점을 뺐어요. 그게 얼마가 됐어요? 그렇죠, 45가 됐어. 그래서 5보다도 9배가 커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5가 쪼그라들었어. 여러분, 그 점,
그 점을 빼야 된다. 그게 뭐냐? 그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얘기한 이기심, 끊임없는 그 욕구들, 욕망들, 그것이 점이 아닌가. 우린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 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이기심이라는 점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세상에 좀 더 자유로운 영적 자유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을 빼, 그 점을 빼려면 성형외과 가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돼요? 성당에 와요. 성당 와서 점을 빼야지. 뭘로 빼요? 칼로? 아니, 오늘 이 독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 점을 빼면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서 우리 CPBC에서 배웠습니다. 예, 어떤 신부님이 그 강의 그 4.5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아, 저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거기서 그냥 웃기려고 하시는 얘기인데 저는 그 점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기용자매 여러분,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1988년에 신문, 1990년에 라디오, 1995년에 TV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문 한 5만 몇 천부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는 105.3으로 우리 서울에서 송출하면 대전에서 또 광주에서 그 다음에 대구에서 부산에서 그걸 받아다가 전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100% 우리 케이블을 통해서 전국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 소위 이 모바일이 굉장히 모든 일을 다 역할을 하죠. 이걸로 저희가 갖고 있는 만든 그런 좋은 콘텐츠를 다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라디오 잘 안 듣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걸로 라디오 들을 수 있어요. 어제 본당신부님도 제 말 듣고 이걸 깔으셨다 그러는데 앱 이름이 빵이에요. 뭐요? 어떤 큰 소리로 뭐요? 빵. 그렇지, 빵. 빵. 예. 성체를 이루는 빵. 빵을 앱 받으면, 내려받으면 라디오를, 평화방송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그 다음에 그 우리 앱으로 가톨릭 평화방송 하면 가톨릭 평화방송을 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직원들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오늘 저녁 7시에 편집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미사 말고 매일 정말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 6시, 낮 12시 10분, 저녁 6시에 미사를 녹화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많은 미사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아픈 분들 또 어르신분들이 그 미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많은 도움을,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제가 모바일에서 이렇게 모바일로 매일 미사를 올리면 최소 4,500에서 5,000 횟수 이상 그 미사를 보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사는 6,000 횟수 이상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직원이 한 150명 되는데 해마다 굉장히 많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영업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우리는 상업방송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만둘 수 없는 게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송촌동에 왔지만 지난주에는 신촌동, 그전주에는 뭐 또 역촌동, 뭐 서초 3동 이렇게 매주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2월에 이제 추경님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TV 같은 경우에 아 무슨 뭐가 좋은 게 있나 하고 콘텐츠를 이렇게 있나 하고 보면 맨 광고만 나오는 광고, 머리카락 나는 약, 뭐 꾸지뽕, 뭐
스왈로브스키 무슨 뭐 목걸이 계속 그 광고만 나오더라고. 저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저희가 이제 광고를 먹고 사는 게 이제 매스미디어다 보니까 그런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큰 그런 데서 광고가 안 들어오고 어떤 광고 회사에서 이제 저에게 돈을 주는데 그게 인포모셜 광고라는 거더라고요. 인포모셜. 그 광고 회사로부터 돈을 약간 받고 6분짜리를 18번 예? 6분짜리를 18번 8분짜리를 두 번 해 줘야 되는 조건인 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 15초짜리 20초짜리도 광고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6분짜리 18번을 하니까 힘들죠. 이게 무슨 뭐 홈쇼핑 같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작년 8월부터 다 내렸어요. 뭐 믿고 그랬게요? 우리 교우들 믿고. 결국 우리들이 교우들이 협력해서 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믿고 이렇게 전국으로 우리 서울교구 본당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거를 조금 함께 협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예, 거기서 ARS라고 그래요. 예, 이제 이렇게 그 한 통화 얼마 이렇게 협력해 주는 그게 있는데 아마 우리 송천동 신자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또 이 카메라로 이게 오늘 저녁 7시에 또 TV로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예, 이걸 들으시거나 본 시청자들 또 청취자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잘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우리 평화방송 입장에서는 060-707-1211 하나 둘 하나 하나입니다. 060-707 하나 둘 하나 하나를 누르시면 저희 평화방송을 협력하는 거게 됩니다. 뭐라고요? 06 자 따라합니다. 060 성가대 저 따라하세요. 060-707 하나 둘 하나 하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어디에 속해서 누구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 이런 것들만 보니까 가짜 인간이 자꾸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펀, 모든 매체가 펀, 재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먹방, 선정적인 것, 폭력적인 것, 자꾸 그런 재미 중심으로 가지만 세상은 그렇게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게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 삶의 고민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함께 하는 방송들이 필요한데 너무 모든 것이 펀, 재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함께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관심과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자 다시 한번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제 형제님하고 저하고 친구야, 응? 친구야. 자 친구야, 너 성당 다니니? 친구끼리 뭐 네 그래. 자 친구야, 너 성당 다니니? 응. 성당 가면 뭐 믿어? 친구가 성당 가면 뭐 믿어? 그러면 예수님. 그러고 끝날 겁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거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바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 신경입니다. 모두 일어나시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은 사도의 본보기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따르게 하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민은 물론 인류의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소통하며 앞장서 일하게 하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청소년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성과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절제와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주님의 참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낸 저희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새해에 약속한 모든 것을 되새기고 이어지는 나날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성가 512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주님의 온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노래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복되도다. 그리스도 먼저 지켜주셔야 오는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영성 제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앉으십시오. 성가 180번입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성가 467번입니다.